안녕하세요. 오늘은 엉겅퀴로 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꽃으로만 차를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꽃과 줄기와 잎을 모두 섞어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차를 만들 거예요. 이 엉겅퀴는 줄기가 물고기 지느러미를 닮았다고 해서 지느러미 엉겅퀴라고 하는데요. 가시가 아주 억세고 강합니다. 손질하실 때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진드물이 많아서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엉겅퀴를 줄기와 꽃을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먼저 꽃을 증지해 줍니다. 팬에 물을 넣고 물이 끓으면 소금 한 꼬집을 넣어줍니다. 찜기를 올리고 면포를 깔고 꽃을 올리고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고 3분에서 5분 정도 증지해 줍니다. 증제가 되었으면 꺼내서 빠르게 식혀줍니다. 줄기와 잎도 같은 방법으로 증제해 줍니다. 꺼내서 식혀줍니다. 식힌 줄기와 잎을 유념해 줍니다. 줄기와 잎에 가시가 많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억센 부분이 있어서 아주 세게 유념을 해도 괜찮습니다. 덧금을 하지 않고 그냥 말릴 거라 강하게 유념을 해줍니다. 이제 꽃을 면포에 싸서 유념해줍니다. 이제 유념해 놓은 엉겅퀴를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주면 됩니다. 한나절 정도 바람이 말린 엉겅퀴입니다. 이제 꽃과 줄기와 잎을 섞으면 되는데요. 덧금과 식힘을 반복한 엉겅퀴 차는 아니지만 혈액순환, 간 기능 개선, 항산화 작용, 체력 증진, 기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차로 마시는 것보다 물 1리터에 20g씩 넣어서 끓여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쉽게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엉겅퀴 차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끓여서 마셔봤는데요. 맛도 아주 구수하고 좋았습니다. 하루에 두 잔에서 세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드실 때 가시만 조심하시면 누구나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